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하늘이 뭐냐? 하늘이 그 하나인 본질에서 우주에 가득 그 빈틈없이 존재하는 그 본질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인데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늘과 사람과 땅은 하나죠. 이것이 천지인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본입니다. 천지인 삼위일체. 그러면 하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요소를 알고 사람의 요소를 알고 그것이 하나라는 걸 또 증명해 가야 되는데요. 하늘의 세 요소를 여기는 이제 이거는 천부경이 아니고 삼일신고라는 이 내용인데요. 삼일신고 환단고기에 들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환웅이라고 들어보셨죠? 환웅천왕의 훈시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뛰어난 철학입니다. 하늘의 세 요소는 성명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명정. 성은 뭐냐? 저 성은 한자로 보면 마음심에 살생자죠.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뭔가를 살리고 싶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계절이 운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의 운행은 만물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그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도 하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세 요소가 있냐? 심기신, 마음과 기와 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두 요소로 생각하죠.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 내 마음이 이 몸을 명령을 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몸을 못 움직여.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설명 안 되죠. 마음과 몸의 두 요소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삼일신고를 보니까 가운데 기가 있으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면요. 마음이 몸을 못 움직여. 마음은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몸을 움직입니다. 요소가 세 요소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요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의 그 정서 속에요. 삼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해도 세 번은 해야 돼. 그렇죠. 두 번 갖고 만족 안 합니다. 삼, 세 번을 해야 되는 삼천리, 뭐, 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늘의 명이 사람의 기고 하늘의 정이 사람의 몸이죠. 그런데 하늘의 성은 착합니다. 하늘의 명은 막습니다. 하늘의 정은 두텁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도 착한 거죠. 사람의 기도 맑아야 돼. 사람의 몸도 두터워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2교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